안녕하세요. 배우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용두암 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s the best way to get to 용두암? What is the best way to get to 용두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용두암 가는 버스가 가장 빠른 시간이 몇 시야? What is the earliest bus to 용두암 from here? What is the earliest bus to 용두암 from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이 mind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mind라는 단어,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여서 이번 주 수업에서는 이 mind를 활용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예문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mind라는 단어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쓰다, 꺼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don't mind라고 말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네,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 상관없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Never mind 라는 표현 또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뜻일까요? Never가 결코 않다 라는 의미이므로 Never mind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미안한 말을 건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건넨 말에 대해 상대방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Never mind 라고 신경 쓰지 마, 잊어버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Do you mind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당신은 싫어하나요? 당신은 꺼리나요?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신경 쓰여야 할까봐 미리 양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가 답답해서 창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실에 나 말고 다른 직원이 또 있네요.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제가 창문을 열면 신경 쓰이겠나요? 라고 물을 때 Do you mind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이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끝에 ing를 붙이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 Do you mind 동사의 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을 연다면 신경 쓰이겠나요? 다시 말해 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Do you mind 만약에 if 내가 I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동사를 활용하면 되겠죠. 신경 쓰이시겠어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혹은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Would you mind 라는 표현은 대담에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라는 질문에 Yes! 괜찮아, yes 라고 답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신경 쓰이는 열지 말아요 라는 의미가 돼요. 네, 저 신경 쓰여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 창문을 열어도 돼요 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no, 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no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 mind your head 나 could you mind my bag for a minute 처럼 미리 머리 조심해 나의 가방을 잠시만 신경 써줄래요? 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뭘과 뭔가를 주의하거나 주시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mind의 동사, 즉 신경 쓰다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명사, 즉 마음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인드의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자, keep in mind, keep, 유지하다, in mind, 마음에, 즉 명심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keep in mind 라고 하면 명심해, 무엇을 명심해? keep in mind that 다음에 기억해야 할 표현을 넣으면 돼요. Have something in mind. 무언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생각해 둔 게 있어 라고 질문할 때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할 마지막 표현입니다. Make up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만들다 라고 직역되는데요. 이 표현은 결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made up my mind 라고 말한다면 나는 결정을 내렸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을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생각이나 계획 있어요? 네,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라고 표현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창문을 여는 것이 괜찮을까요? 신경 쓰이시나요? Would you 혹은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연다면 신경 쓰이시겠어요? 이렇게 고쳐볼까요? Would you 혹은 Do you mind 만약에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어. He made up his mind. He made up his mind. 자, 네 번째,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I don't mind. I don't mind. 자, 다섯 번째, 당신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한 말 잊어버려요. Never mind. Never mi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제 가방 잠시만 봐주실래요? Could you mind my bag? 잠시만, for a minute. Could you mind my bag for a minu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명심해요. 잊지 말아요. Keep in mind. Keep in min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Keep it in mind.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해지지 않은 좌석이라 아무 곳이나 앉을 수가 있어요. 빈 좌석이 있어 혹시 좌석 주인이 있을까 봐 빈 좌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이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러자 상대방이 No, not at all. 아니요, 전혀요. 이거 무슨 말이죠? 된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는 말인가요? 네, 전혀 mind, 신경 쓰지 않으니 앉아도 돼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연을 재밌게 보고 1부 공연이 끝난 후 2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의 인터미션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해요.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ould be back in 10 minutes. 10분 이내에 꼭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면서 명심해 라고 덧붙입니다. 이 명심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성실한 자가 승리를 거둔다. 당당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